나한테 얻어먹을 게 없는데 왜 왔니? 안녕하십니까. 생질김치 김씨입니다. 자, 오늘 여기 백사장항, 해안의 백사장항에서 쭈꾸미 선상낚시하고 다들 재배하신다고 분주하시네. 야, 연포 철 깨시구만. 일단은 요렇게 양핀 도래에 봉돌 12호, 그 다음에 레이저 애기 이렇게 해서 스타트 할게요. 저기 다리는 희한하게 생겼네. 놀이기구처럼 생겼네. 가지줄 주면 갑오징어 같이 뭡니까? 여긴 갑오징어 많이 없어요.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아, 저 뒤쪽에는 나오던데. 네? 저 뒤쪽에 나오던데. 가끔 한 마리씩 나오. 나도 한 마리 잡았는데 방생하고 한 마리만 잡아. 너무 작아가지고. 액션은 살짝 들었다 놨다가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냥 바닥에 가만히 이렇게 놔두기도 해보고 한 번씩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있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다른 배들도 그렇고 조항이 별로 안 좋다네요.
그래도 지금 한 15마리 잡아놓은 것 같은데 100마리, 200마리 이거는 제한테는 물이 될 것 같고 한 30마리만 잡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. 아직 점심도 안 먹었으니까 오 왔다 끈적하네. 한 30마리만 잡으면 저는 괜찮습니다. 거목이 풀리고 9월 1일 이때 인천에서 엄청 나왔던 것 같은데 9월 1일 2일 아 빠졌다 아이고 빠졌다. 아,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CR이 시즌 초반이라서 그랬는지 엄청 작아요. 아 붙어있네. 이렇게 엄청 작아요. 돌을 하나 끌고 왔네. 방법을 터득을 해버렸어요. 땅에 닿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땅에 닿았다가 한 1, 2cm 되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무게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달라요. 이야 방법을 터득했다. 지금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거의 한 1, 2분에 한 마리씩 물어요. 대박. 아 아침부터 이 방법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. 1분에 한 마리씩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딱 바닥 짚고 약간의 느낌을 가지고 끝에만 살랑살랑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게가 달라요. 그때 쭉 챙지. 그렇지. 그렇지. 야, 이 방법을 이제야 알잖아. 좋네. 그렇지. 무조건 1분에 한 마리.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방법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. 한 봉지에 10마리씩 딱 7봉지 딱 70마리네요 7번에 반찬 아니면 술안주가 되겠네요. 대박. 처음 낚시한 거 치고 많이 잡았죠.